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얼마 전에 애드립이랑 솔로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받은 질문이 솔로나 애드립에서 코드 톤을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코드 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드 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습 방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코드 톤 사용하기가 쉬운 테크닉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재즈 연주할 때는 코드 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수업할 때는 재즈를 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재즈를 연주할 게 아니라면은 코드톤 연습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나는 재즈 연주자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케이스, 나는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 이런 케이스에는 반드시 코드톤을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톤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 나는 블루스, R&B, 팝 음악 또는 대중가요 이런 거에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재즈까지 연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드톤 연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드톤 연습하지 않으셔도 코드톤을 충분히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타를 처음 잡으신 분도 충분히 애드립하고 솔로 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톤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코드톤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코드톤을 충분히 쓸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어느 정도 애드립과 솔로를 할수 있고 코드톤에 대해서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적혀있는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이 스케일표가 익숙하시죠? 네, 아시는 분은 요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C 스케일부터 설명드릴게요. C 스케일은 자, 아무것도 기타를 안 누르고 연주했을 때 6번 줄, 제일 굵은 줄, 눈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줄이죠. 아무것도 안 누르고 6번 줄을 소리 내면 미,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 이렇게 소리가 나요. 1번 줄이 얇고 제일 높은 음을 내는 줄이에요. 자, 밑에 6번 줄 개막현을 연주하면 미고요. 1번 플랫 누르면 파가 되고 3번 플랫 누르면 솔이 되고요. 5번 줄 같은 경우에는 개막현이 라, 2번 플랫이 시, 3번 플랫이 도. 4번 플랫 같은 경우는 개막현이 레, 2번 플랫이 미, 3번 플랫이 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옆에 D 스케일을 제가 정리했는데 C 스케일이랑 D 스케일은 같은 스케일이에요. 자, C 스케일의 1번 줄을 한번 볼게요. 미, 파, 솔이죠. 미, 파가 붙어 있고, 한칸 떨어져서 솔이 있죠. 이게 두칸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D 스케일이 돼요. 미, 파, 솔이 되죠. 2번 줄 같은 경우는 개막현이 C, 한칸 위에 도. 3번 플랫이 레였죠. 이게 시도가 붙어 있고, 레가 떨어져 있는 게두칸 그대로 올라가면은 시도 레가 되죠. 이런 식으로 C 스케일이랑 D 스케일은 똑같은 스케일인데 두칸 올라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C 스케일이랑 D 스케일 한 번씩 연주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6번 줄 개방현 여기가 제일 낮은 미예요. 여기 미부터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연주해 볼게요. 여기가 6번 줄 개방현이죠.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오늘 기타를 처음 치신 분은 요거를 좀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두칸 위로 올릴게요. 원래 미, 파, 솔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두칸 올리면 여기가 미가 되고 미, 파, 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주해 볼게요. D 스케일입니다.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똑같은 스케일인데 여기 C 스케일이랑 똑같은 스케일인데 두칸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D 스케일입니다.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레, 미, 파, 솔. 그 중에 요 스케일은 전부 다 사용하면 힘들죠. 특히 오늘 기타를 처음 치신 분은
스케일을 갑자기 다 사용하기 힘드니까 요것만 쓸게요. 일단은 도 2번 줄 3번 플랫이 도죠. 자, 여기 뭐 커서가 있는 곳 여기 도예요. 2번 줄 3번 플랫이 도예요. 요 도부터 도레미파솔 일단 요 다섯 개 음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 요것만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곡이 D 키라면은 D 스케일을 사용하셔서 연주하시면 돼요. 애드립을 하시든 솔로를 하시든 멜로디를 연주하시든 여기 방금 연주했던 D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D 키라면은 D 스케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주를 요렇게 해볼게요. D2 코드랑 그 다음에 G 코드랑 요거 두 개를 반주하는 중에 간단하게 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D 스케일 도레미파솔 이거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연주해볼게요. 그냥 다른 노트는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여기 도레미파솔 요 다섯 개 노트로만 연주해볼게요. 이렇게 솔로나 애드립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연습한 만큼 더 멋진 솔로 또더 멋진 애드립을 할수 있는데 일단 솔로를 시작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솔로를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드 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라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C 메이저 스케일이고요. C 메이저 스케일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두 번째로 C 키에서 사용되는 C 다이아토닉 코드들입니다. 뭐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다이아토닉 코드 프로그레션에서 세븐스를 포함한 다이아토닉입니다. 자, 일단은 C 키가 이해하기 가장 쉬우니까 C 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전부 다 C 스케일, C 다이아토닉들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곡이 C 키라면은 곡이 C 키일 경우에 C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용해서 솔로를 한다든지 애드립을 한다든지 또는 멜로디를 연주한다든지 또는 작곡을 한다든지 C 키라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애드립이나 솔로를 할 때는 C 키라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아무거나 연주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노트를 골라서 연주하시면 돼요. C키에서 애드립을 하거나 솔로를 하실 때 C스케일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C스케일 안에서 아무거나 노트를 골라서 연주하시면 돼요. 그런데 코드톤이 뭐냐면은 그 반주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반주는 이렇게 코드를 연주하죠. 그 코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트를 골라서 연주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C코드가 반주되고 있다면은 C코드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트는 뭘까? 여기 스케일에서 C코드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트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C코드 구성음을 연주하면 가장 잘 어울려요. 다시 말해서 C코드가 도미솔이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무거나 연주하다가도 C코드가 나오면은 도 또는 미 또는 솔을 중심으로 솔로나 애드립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반주가 G 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G 코드일 때도 물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반주가 G 코드를 연주하고 있다면은 G 코드는 솔, 시, 레죠. 그러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솔 또는 시 또는 레를 중심으로 애드립 또는 솔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코드 톤입니다. 그러면 세븐스 코드도 한번 볼게요. 세븐스 코드는 위에 있던 코드랑 다르게 노트가 4개씩 있어요. 보시면 노트가 코드마다 4개씩 있죠. 그래서 코드 톤이 4개예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7이라면은 코드 톤이 도미솔시죠.
그래서 반주에서 C 메이저 7이 반주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도레미파 솔라시도 스케일 안에서 도, 미, 솔, 시를 중심으로 애드립이나 솔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D 마이너 7이 나왔다. 그러면 D 마이너는 레파라도죠. 그러면 반주가 D 마이너가 나오고 있을 때 코드 톤으로 연주한다. 그러면은 레, 파, 라, 도를 중심으로 애드립이나 솔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드 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또 가르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주가 C 메이저 7일 경우에 도미솔시죠? 도미솔시 D 마이너일 경우에 레파라도 E 마이너일 경우에 미솔시레 F 메이저 7 파라도미 파라도미 G7 솔시레파 A 마이너 7 라도미솔 B 마이너 7 플랫 5 시레파라 이런 식으로 코드에 나오는 노트를 다시 말해서 코드 톤을 연주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한홍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피아노 학원 가면 맨날 들리는 소리 있죠. 예를 들어 도미솔 시라솔 파미레 파라도 시라솔 파미솔 시레도 시라솔 파라도미레도 시라솔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가 코드 톤이 포함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드 톤을 쭉 연달아서 연주하는 거를 아르페지오라고 불러요. 물론 아르페지오라고 그러면 이런 걸 연상하시는 분이 많죠. 네, 이렇게 오른손으로 핑거링으로 연주하는 거를 아르페지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아르페지오고요. 물론 솔로 할때뭐 도미솔시 뭐 레파라도 이런 걸 연주해서 이런 걸 활용해서 연주하는 것도 아르페지오라고 불러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G7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연주했는 거를 아르페지오를 사용해서 연주했다라고 하죠. 시레파라를 썼으니까 요거를 아르페지오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이번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코드톤 아르페지오 연습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한다라고 해서 솔로 하는 중에 특히 즉흥 연주로 솔로 하는 중에 지금 반주 소리를 듣고 어느 코드인지 알아낸 다음에 그 코드 톤을 찾아서 연주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뭐몇달 연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꽤 오래 연습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재즈 뮤지션이 될 거면은 아르페지오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코드 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재즈를 연주할 게 아닌데 굳이 코드 톤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 톤 아르페지오 연습하지 않고도 코드 톤을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톤을 연습하지 않고도 코드 톤을 쓰는 방법은 여기 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코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C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C 코드 구성음은 도미 솔이죠. 자, 도미솔 이렇게 되죠. 자, 모양이 보면은 도가 있고 레를 건너뛰고 미가 있고 그 다음에 파를 건너뛰고 솔이 있죠. D 마이너를 볼게요. D 마이너는 레 파라죠. 레 파라 잠깐 볼게요. D 마이너일 경우에 레 부터 시작해서 하나 건너뛰고 미를 건너뛰고 파 그리고 솔을 건너뛰고 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떤 코드든지 하나 건너뛰고 하나 나오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G7 한번 볼게요. 솔, 시, 레, 파인데 자, 요거는 네 개가 되죠. 솔부터 시작해서 솔 하나 건너뛰고 시 그리고 도 건너뛰고 레 그리고 미 건너뛰고 파죠. 자, 아무거나 연주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 여기 7개 중에 아무거나 연주했을 때 G7의 코드 톤일 확률이 더 높아요. 코드 톤이 아닐 경우보다 코드 톤1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재수없게 코드 톤이 아닌 노트를 내가 연주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드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미를 연주했는데 잘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진 않죠. 미가 코드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한음을 올려주거나 한음을 낮춰주면은 코드톤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코드인지 모르는데 일단 어떤 한 노트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그 연주한 노트가 코드톤이 아닐 경우에 한음을 낮춰주거나 한음을 높여주면 100% 코드톤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키는 계속 D키를 가져갈 거고요. 노사연의 만남 그첫 부분에서 애드립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D키를 가져갈 거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D 스케일 도레미파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물론 스케일이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도레미파솔뿐만이 아니고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 이거 다 쓰셔도 돼요. 어떤 노트를 쓰셔도 되는데 어떤 노트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먼저 코드톤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자, 만남은 하고 나서 우연 여기 사이에 애드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애드립을 하는 순간의 코드는 G 코드예요. 우리 만남은 여기서 애드립 하는 거니까 우연 E 하면서 A 코드로 바뀌는데 G 코드에서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톤을 한번 찾아볼게요. D 키에서 G 코드니까 4도 코드죠. D, E, F, G. 4도 코드는 파라도가 코드톤이에요. 여기 도레미파솔 안에서 코드톤은 파라도 중에 도레미파가 파라도 중에 파. 요두 개가 코드톤이에요. 그래서 도로 끝나는 멜로디랑 레로 끝나는 멜로디랑 미로 끝나는 멜로디랑 파 이렇게 다섯 개로 끝나는 멜로디를 하나씩 해볼 건데 코드톤인 도랑 미로 끝냈을 때 느낌이랑 코드톤이 아닌 레 또는 미 또는 솔로 끝냈을 때 느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도로 끝나는 거 해볼게요. 코드톤이죠. 잘 어울리죠? 두 번째는 도렐레 해볼게요. 우리 이거 코드톤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미로 끝나는 멜로디 만들어 볼게요. 코드톤이 아니었죠? 이번엔 파로 끝나는 거 해볼게요. 코드톤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번엔 솔로 끝나는 거 해볼게요. 이 도레미파솔 여기 다섯 개 안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G 코드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 코드톤을 쓴다 그러면은 도랑 파밖에 없죠. 자, 도랑 파를 코드톤으로 연주했을 때는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고 또는 레 또는 미 또는 솔을 연주했을 때는 뭐잘 어울리긴 하는데 약간 도나 파처럼 안정적이진 않죠. 마지막으로 코드톤을 연습하지 않고 코드톤을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 노트나 연주했을 때 코드톤이 맞을 확률이 꽤 있는데 자 도나 파를 연주했을 때는 코드톤이죠. 만약에 레를 연주했다. 그럼 코드톤이 아니죠. 그럼 코드톤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한음을 낮춰볼게요. 또는 솔을 연주했다가 코드톤이 아니라고 느끼면은 이제 한음 낮추는 거죠. 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도레 해볼게요. 만남은 안 어울리면 빨리 도로 내리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코드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솔을 연주했다가 안 어울리면 파로 내려가는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같은 곡 조금 뒤쪽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그것은 우리의 말에 이었어. 써 하고 나서 애드립 하고 나서 이끼 앤요 사이에 애드립을 해볼게요. 안 어울리니까 도 이렇게 하면 잘 어울려요. 도렐레 도 괜찮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파미파 했다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이번엔 내려볼게요. 잘 어울리죠? 이게 코드 톤을 연습하지 않고 코드 톤을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방법이죠. 순발력을 조금만 늘리시면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무대 위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